근데 여러분, 저희 엄마가 10시 이후로 밥 먹지 말라 해서. 너무 못 보네. 근데 이유가 내려놔. 이유가 있어요. 이유, 왜냐면 잠자기 2시간 전에 먹을 거면 안 돼. 2시간 후에 안될 그러면은 거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네. 오, 아무튼 저는 한 2시간 넘게 있다가 잘 거니까 지금 잠에 드실 분들은 먹으면 됩니다. 야식이 괜히 몸에 안 좋은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몸에 안 좋은 거예요. 나는 한번 사는 일을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 먹는 거만큼. 진짜 먹는 거만큼. 먹고 싶은 거못 먹는 거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제가 진짜 평생 다이어트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저희 그 한국에서 주연기상 콘서트 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한번 해봤어요. 왜? 조금 오른 것 같아가지고. 진짜 나중에 처음으로 해봤어요, 진짜. 근데 진짜 나는 리스펙해, 진짜. 다이어트 하시는 분. 이 방송에도 몇분 있으실 것 같은데. 진짜 리스펙합니다. 너무 힘들어. 안녕, 삼촌. 조카도 보는데요, 우리? 조카? 안녕, 조카. 어? 아, 그쵸. 지금 월드컵 기간이죠. 라이브도 보고, 월드컵도 보고. 저도 월드컵 막 공연하고, 리허설하고, 공연 끝나면 딱 이제 뭔가 월드컵 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그런 것도 좋습니다. 저희 해찬이 형이 축구도 좋아하니까. 나 하나도 못 봐. 아, 진짜? 그 우루과이 때문에 한국 배우고 와요. 같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모두들 할 땐. 진짜 이번에 월드컵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맛있나요? 네? 진짜 조금 식은 거 빼고 완벽해요. 3년 동안 몸에 있는 게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진짜. 요리도 바로 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먹방을 한번 배워볼까요? 우리 처음이었고, 그 인스타를 하면서. 알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머리를 조금 더, 좀더 빨갛게 했는데 티가 안 나네요. 안 나요? 라고 했을 때보다 훨씬 빨갛던데. 근데 아, 네, 2시간. 빨개지긴 했는데 아, 그렇죠. 아직 어두운 부분이 있어. 그러면 밝은 부분이 그 탈색 머리야. 탈색 머리.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카메라. 아, 진짜요? 그러면 너 끌. 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먹을게. 저렇게 거치해놨더니 정말 헬크를 맞은 거야? 아 진짜로? 와 여기 마이크 여기 마이크가 있잖아. 진짜? 아 우리 바보다. 이렇게 돼야 돼. 됐다. 됐어요? 오. 나 볼까 볼까. 그러네. 와 우리 뭐야? 자, 다시 10분 전 얘기 다시 들어봐. 네. 자,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요. 와. 아, 진짜로? 와. 아, 다 살 것 같다. 아.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앞에 한 얘기는 어떻게 됐죠?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 설마 그, 마임하고 있었나, 혹시? 거의 그 급이었어. 무성영화. 와.
아니 나는 바닷속에서 바깥을 들으면 그런 소리 나가지고 뭐지? 약간 인스타 또 이상 인스타가 약간 이상한가? 했는데 뭐 또는 뭐야? 또는 뭐야? 인스타 좀 이상한가? 했는데 근데 인스타 조금 네. 좀 네. 좀 더 편했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아니면요? 그치. 콘서트 끝나고 아직 밥을 못 먹어서 네. 밥 먹으려고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오늘 같이 먹는 김에 라이브 키자 그래서 네.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15분 동안 네. 20분 동안 우리 무성 영화 찍고 있었고요. 팬분들은 우리의 입모양을 보면서 게임을 하고 있었고 그거 있잖아요. 그 뭐라 하지? 그거 고요 속의 위치 그거 하고 있어. 여기는 호텔이고요. 심지어 제 방이고요. 진짜 오랜만이 아니죠. 처음이에요. 항상 제 방에서 라이브를 했다가 우리 그러니까 그래서 재능 형이 갑자기 누구 방에서 할지 가위바위보를 하자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양심 있냐고 했죠. 한 번만 양심은 없는데 그래도 해준 거예요. 착하네. 뭔가 근데 왜 젓가락밖에 없지? 원래 그런가? 아 근데 맞아 이게 일본은 젓가락을 많이 쓰니까 어? 아니 와 냠냠 그거 알아? 아 그 소리 좀 웃겨. 아 이게 원래 이거에 하나씩만 들어가 있을 거야. 아 야, 이거구나. 좀. 그래도 아무튼 뭐 아까 했던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월드컵 잘 보고 있다. 네네. 월드컵에 지금 경기 뛰고 계시는 선수분들 너무 수고가 많다. 네 아까 맞아요 진짜. 또 뭐 있었지?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저희가 근데 이제 요코하마에서 여기가 요코하마인데 3일 연속 공연을 합니다. 지금 일본 분들 보고 계세요. 그래서 3일 동안 연속으로 이제 공연을 하는데 사실 가락수 오케이 감사합니다. 가락수 요금이 약간 뜨끈한데 사실 저희가 주경기장에서 했을 때 두 번 했었잖아요. 첫 번째 하고 진짜 모든 멤버들이 몸 상태가 너무 좀 너무까지는 아닌데 사실 괜찮아요? 옛날 아 이거 얘기해봐. 저 매니저 누나가 데이지레스도 약간 그 몸개 그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 맞아요. 웃음으로 힘을 또 주셨는데 방금도 네. 큰일 날 뻔했어. 아무튼 저희가 근데 주향기상에서 진짜 하루 끝나고 몸 상태가 다들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막 사실 마크 형도 많이 몸이 안 좋았었고 그때? 아니 근데? 오늘 아, 이번에 맞아 이번에 또 안 좋았죠. 근데 이거 말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말하면 좀 근데 또 이제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무튼 근데 사실 저희의 큐시트가 저희 그게 진짜 저는 엄청 좀 뭐라 해야 되죠? 빡세다?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원해서 그때 진짜 많은 걸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다음날부터 몸에 무리가 와가지고 이튿날 보면 많이 힘들었죠. 그 사실 이 콘서트 큐시트 오픈일지도 모르겠는데 얘기하면 안 되나? 아니 괜찮아. 근데 그치? 안 괜찮아 괜찮아. 뭘 얘기하려고?
처음을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EDM 섹션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아직 그 삼성이랑 이런 거 이게 아직 규제가 있어서 EDM을 못해서 이제 안무가 추가됐죠. 안무는 노래들이 추가됐죠. 맞아요. 뭐 그래서 조금 더 힘들어졌다. 그쵸. 근데 나 오히려 첫 번째 공연 때 좀 덜 힘들었어. 어째? 가니까 나보야. 아. 저는 사실 오늘 덜 힘들었어? 오늘이 제일 힘들었어? 안 힘들었어. 아니, 그러니까 안 힘들었던 건 있을 수가 없지만 덜 힘들었죠. 왜냐면은 제가 항상 맛 핫소스 끝나고 완전 진짜 너무 힘들어서 매련단 말이에요. 맞아. 오늘 처음으로 그런 게 있었어요. 들어가자마자 딱 방콜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조절하는 법을 깨달았대요. 진짜 근데 조절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뒤에 거를 하려면 조절은 무조건 해야 돼요. 모든 걸 너무 욕심내면 안 돼. 진짜 퍼포 위주라서 빡세긴 했을 듯. 그쵸, 근데 그래서 더 좀 재밌었죠. 우리는 재밌었어요. 철런은 철러 얘기도 했었다. 철런은 잠깐 물건 사러 밖에 나갔어. 아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주문한 거를 철러가 이제. 아 철런한테 내가 인스타 라이브 같이 할래 그래서 철러 그래. 근데 나 뭐 사러 가야 돼 그래서 알겠어 했는데 우리 먼저 시작했네. 고맙지. 어머. 어 원래 오늘 멜론 뮤직 어거든. 했다고 하는데 와우 와 아 와우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네. 축하를 해야 되나요?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상 받아서 그 소감 나왔대. 아 탑텐. 응. 아 맞아요 맞아요. 네 페이크라도 갖고 가. 아 근데 오늘 오른 일이었구나 그게. 아하. 맞아요. 만약에 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맞아요. 이게 시기가 참 이게 연말에 투어를 도니까 확실히 이제 이 시상식들하고 많이 겹치는 게 좀 스케줄 테트리스가 그쵸. 아 그게 진짜 그쵸. 아무튼 저 여러분 덕분에 좋은 상 받을 수 있어서 웃긴네 테트리스 삐비비비비비 스케줄 테트리스 진짜 뭔가 알만 진짜 정확한 표현이었다. 저희 매니저 형 누나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지니 뮤직 비하인드가 있나? 예, 없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되게 뭔가 제 수습 지나갔어요. 그 응? 엄청 빨리 뭔가 막 가고 지나갔어. 그때 또 마크해찬은 또 투어 갔다 왔어야 돼서 맞아. 준비도 그렇게 많이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안무 있는 그런 게 아 이거는 완전 TMI인데 아 비하인드인데 마크 해찬이 개인 솔로 파트 때 거의 동선 이동 위주 안무였잖아요. 그 이유가 개인 솔로 파트를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근데 멋있었어. 난 솔직하게 말해서
해찬 파트 진짜 멋있었어. 난 그게 더 멋있었어. 해찬 파트에서 막 해찬 파트부터 마크 형 넘어갈 때까지 진짜 멋있었어. 난 그게 은근히 약간 저도 약간 저희도 생각을 좀 달리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해. 난 근데 누구야? 또 외전인데 맞아. 외전. 뭔가 춤을 진짜 막 추는 것보다 구성이나 그런 좀 그런 거 잘 짜면 훨씬 더 이동으로 맞아 멋있는 것 같아. 일단 노래가 멋있는 노래였으니까 멋있어. 지성아 앉아라. 지성아 제대로 앉아라. 어, 저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나 약간 나 진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앉아. 방금 되게 부모님 말투였어. 앉아라. 제대로 앉아라. 아무튼 계속 콘서트 하면서 느끼는 거지. 네. 아, 같은 느낌을 받는 콘서트는 없는 거 하면서. 아, 그 콘서트마다 다르죠, 그렇죠. 진짜 다르지. 어제와 오늘은 다르고 또 내일도 다르고. 전 주경기장 때도 그랬어요. 주경기장은 하루 이틀밖에 없었어. 맞아. 하루 이틀 다 달랐어. 아, 특히 이거 뭔가 아, 뭔가 귀엽지만 슬픈, 그러니까 슬프진 않은데 뭔가 지성아 미안, 내가 너무 늙었는데 오빠라고 해서 뭔가 그런 거 상관 그런 거 상관 절대 안 됐어. 한 번 사는 이제 하고 싶은 거 하기. 어, 그게 약간 형 모토인가? 삼의 모토? 그건 근데 요즘 저도 약간 팬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MBTI가 바뀌고 있는 것 같다고. 난 진짜 바뀐 것 같아. 진짜 너 내면에 있는 MBTI랑 사회성 아 MBTI 비즈니스 MBTI 달라. 아 근데 그거 말고도 그냥 내 얘기 자체가 약간 바뀌고 있어요. 음료수 정보요? 레몬티입니다. 레몬티. 이거 한자여서 무슨 무슨 로 무슨 무슨 일인데요. 네. 레몬티? 기린 회사 겁니다. 기린 회사 거에 레몬티. 광고 아니고요. 광고 아니죠. 호텔에 있던 거죠? 아니. 아, 한국어구나. 네, 갖고 왔어. 그, 케이터링이. 아. 근데, 일본 올 때마다 이 레몬티를 꼭 먹었는데, 마크 형이랑 저랑 이 레몬티를 좋아해서. 그래서 오늘 케이터링이 이게 있더라고. 하이. 그래서 하나 챙겨갈게. 하이. 하이. 영어로 달라고 했죠. H.I. H.I. 아, 나 근데 안 돼 별로. 너 왜 배부르지? 나 진짜 별로 안 먹은 거 같은데 왜 배부르지? 나 그냥 지금 이게 너무 땡겨. 그냥 넌 그게 먹고 싶은 거야. 그거 맞긴 한데 먹고 싶네. 그리고 약간 저는 밀크티를 좋아합니다. 좋아하게 됐어요, 밀크티. 그럼 하얀? 아? 아빠까발. 하이 디상스야 까바바 까 아빠까발. 그리고 데뷔하고 나서 이렇게 오래 해외에 있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 이번이 최장시간이죠? 응. 13? 12일. 거의 2주 정도?
내일 뭐를 먹고 싶냐? 응? 내일 뭐를 먹고 싶어? 아니 밥 다 안 먹었는데 내일 먹을 거 있는데. 근데 내일 먹을 거 진짜 지금부터 생각해야 돼. 그래 정할 수 있어 진짜. 내일 좀 내일 좀 치킨 먹고 싶다. 치킨 땡기네요. 안녕하세요 태구. 아 사와디카. 하이타이 형. 아 오늘 걱정이 약간 되는 거는 3일 연속으로 해야 되는데 형들하고 나의 체력이 버텨줄까 약간 그게 좀 많이 걱정이 되네요. 인스타 계정? 저는 아마 안 만들 것 같습니다. 아 참 그 밥 먹을 때 말하지 말고. 아 그런가요? 나 솔직히 나 그거 좀 신경 쓰긴 했거든요. 근데 침묵의 방송이 될 것 같아. 와. 야, 근데 여기 터진 병원 나온다. 나는 야, 너 진짜 이거 처음 안 해봐. 나 그거 없어. 네? 젤리? 그거 아 그거 아 고맙다. 안 나. 리퀴드 세 개나 달라고 했었는데 진짜 세 개 사왔네. 아우 좋은데? 오늘 원래 요청한 대로 깔끔하게 한 스타일이라. 좋아 좋아. 철러 인사해 주세요. 철러입니다. 어디 갔다 왔죠? 동키호텔. 동키호텔. 그 내가 쓰던 젓갈인데 괜찮아? 나는 괜찮아. 너는 안 괜찮아. 어. 젓가락 없나? 응. 아니 숟가락 있어? 걔 놓고 있으면 되지 뭐. 먹. 아, 저 하나 먹었네, 사실. 진짜로? 또. 아 그러네. 아 나 진짜 근데 나 지금 너무 약간 배가 안 들어가. 배가 안 들어가. 내가 대신 먹어줘? 알겠어. 나 먹고 싶은 거잖아. 앉을래? 바로 갈래. 아 근데 젓가락 깎고 안 좋아해? 응. 약간 딱보다 약간 비릴 것 같긴 해. 어디서 시킨 거야? 모르겠다. 근데 시켜줘. 진짜 1번 쩌는 게 편의점 도시락이 대박이지. 솔직히 맞아. 그건 진짜 대박이야. 사실 도시락뿐만 아니라 편의점 자체가 퀄리티가 미쳤어. 제일 좋은 것 같아. 일본 여행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진짜 네. 장난 아닙니다. 그때 그 마파두부 덮밥 정사인데 진짜 내가 만들 수준이야. 그 정도로 맛있다고. 그래서 너 자랑을 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그게 맛있다고 그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게 맛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근데 너 자랑도 살짝 쪄서 하는 거야? 낀 거 아니었어. 대놓고는 거야? 사실이잖아. 어? 애들아 나 아프다. 누가? 몰라. 어떤 팬분이래요. 어디가 아프죠? 개별순. 개별순. 맞아 맞아. 아프지 마시죠. 너 워드컵 봐 출래? 다 했잖아. 다? 나 다 안 나왔어. 아, 다 안 나왔어.
너 목소리 안 나오지 지금. 아 진짜? 나는 목소리 낼 수 없어 지금. 아 레츠고? 아 오늘 진짜 너무 모르겠어. 오늘 레... 진짜 철러가 레츠고를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콘서트라면은 분위기를 약간 띄워야 되잖아요. 철러가 진짜 장난 아니고 성량이 미쳤잖아 얘가. 아니 근데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그거를 완전 몇 번 하니까 바로 보기. 우유야? 맛있어 보이네. 나 원래 해외 가서 해외에 있는 맛있는 우유 먹어보고 싶어. 근데 우유 이렇게 좋아하는 건 진짜 처음 봤어. 나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이제. 아 그래? 아 이제는 우유가 은근히 이렇게 봐라. 전세계 5% 10% 말고는 우유를 소화할 수 없대. 목을 보호하는 양 엄청 작았잖아. 용박사? 어. 아.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그냥 뜯고 털어놓는 거. 하나만? 목을 보호하는 느낌으로 먹으면 돼. 나 근데 이거 좋아해. 어, 나 이거 좋아해. 15세 이상 한 번 한 팩 됐나요? 어, 하루에 한 팩? 하루 한 번에 한 팩. 한 번에 한 팩. 뭐야? 하루 몇 번 먹든 상관없어. 그거 먹고 바로 먹고 바로 먹고. 그랬대. 그런 느낌인 건가? 왜 그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 없겠지. 나 아까 배우고 얘들아 너네 못 먹는 거 아니냐? 15세면 예? 제가 네? 우리 뭐? 우리를 무시해? 야 아니에요. 어? 근데 재밌었다. 맛이 나쁘지 않은데? 이런 거 맛있어. 맛있는 약은 몸에 좋지. 좋지. 그 애기 때 열 났을 때 먹은 약 아. 진짜 맛있었어. 진짜 달. 그 딸이야? 꽤 달랐을 거야. 아, 그래. 중국에서. 그렇지. 근데 비슷할 수도 있어. 왜냐면 그게 그 한약 중약 말고 그 그러니까 서약 뭔지 알아? 오? 양약? 양약. 양양이어서 뭐 비슷하겠지. 양양. 아니 근데 그 우리 여기 공항 올 때 그 공항에서 한때 코 빠진 옷 입었잖아. 진짜 궁금한 거 있는데 안 들키게 하려고 똑같이 입었잖아. 근데 이어폰 왜 꼈어? 그게 아니라 진짜 이어폰도 뺄까 했는데 공항 때 음악은 못 참았어. 나는 쓰고 있었는데 매니저는 뭐 쓰지 말래. 뺐어? 어 그래서 뺐어. 너 진짜 착하다. 맞아. 지성이 누나... 나는 심지어 그걸 봤어. 누나가 다 똑같이 가야 돼서 이어폰 빼는 게 좋지 않을까 했는데 얘가 아 괜찮아요. 아, 진짜요? 아 근데 난 그 옆에서 보고 있었거든. 아 근데 솔직히 근데 이미 그 마음에 안 드네. 카니발에서 내린 상태여갖고 아 괜찮네. 근데 아 막 이거 아 이거 몰라 괜찮아 진짜 똥강아지예요 똥강아지. 근데 아 나 들켰다고 하네. 확실히 마음에 안 드네. 약간 근데 너도 뭐 안에 티셔츠 그치? 안 보일 거라면서 옆에 담아놨어. 안 보일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렇지. 나도 뭐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 아니야. 왜? 아니야. 어떻게 아니 준영이가 그 산리오 잠옷 입자 그랬었어요. 아니 그 후드 네. 위아래로 입었을 때 그렇게 창피했으면 나 산리오는 얼마나 창피했을 거라고. 진짜로 그 순간에 진짜 귀가 뜨거워지고 말이 빨라지고 가슴이 뛰었어요. 진짜 승장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산리오 했으면 어쩔 뻔했냐. 난 진짜 살렸으면 대박이었다. 산리오 잠옷 vs 그 초록색 그 그거 세트 무조건 여러분 무조건 산리오 진짜. 산리오에는 모자가 없잖아. 그
그게 모자를 쓰는 거죠. 아, 그 진짜 합류했으면 진짜 대박이었을 텐데. 너무 아까워. 근데 제 아이디어를 냈는데 몇 명은 또 이제 어 괜찮다 했지만 결국엔 나는 괜찮다고 한 사람이었어. 뭐? 기억이 안 난다. 너무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서로. 아쉽네요. 했으면 좀 귀여웠을 텐데. 아쉽습니다. 올 때 입어줘. 근데 진짜 너무 추울 것 같아. 나 그것보다 난 산리오가 더 창피할 것 같아. 아 그래? 아 잠옷이니까. 오, 오 효과 괜찮은데. 다시 렛츠고 하자. 예. 오 효과 괜찮은데. 벌써 나타난다고? 아니 아까도 안 나지 않았는데 확실히 소리를 내면 아파. 근데 지금 안 아프네. 미쳤는데. 뭐지? 안녕하십니까. 나또가 없어요. 나또를 먹어봐야 되는데 나또가 없어요. 나 오늘 조시 먹으러 가는데 미쳤잖아. 맞아. 너무 맛있었어. 나또도 먹었어. 맛있어. 원래 같이 가는 거였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나 그 너무 배불러서 진짜 오랜만에 배 터질 것 같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좀 걸어야지 했는데 그래서 걸어야지 호텔 나가자마자 내 눈앞에 하이디라가 있는 거야. 결국 또? 하, 역시 다 했어. 언젠가 한번 가야지 했는데 근데 갈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아 맞구나. 안 같이 다니니까 그냥 금방 미친 듯이 배불렀는데 어떻게 또 먹어. 아 지금 또 근데 조명이 약간 노란색에서 잘 안 보이는데 더 원래 빨갑니다. 머리색과 마음에 드신 거 해가지고 하이디랑은 못 참지. 근데 신기한 게 알려줄 거야. 그냥 알 텐데 내가 얘기했었어. 나 중국에 있었을 때 호건 몇 번 안 먹었어. 아 그래? 아 뭐 그 말했던 거 같아. 마라탕도 한국 와서 처음 먹어보고. 중국 마라탕 맛본 적이 없어. 그건 너도 무슨 맛인지 몰라. 땅이죠. 그냥 다 먹었어요. 응. 너 다 먹었니? 뭐가? 이거 이거. 이것도 나 다 안 먹어. 나 다 먹고 나 안 먹었대. 아 끝이지? 응. 세 명이서 아, 너무 많이 가져갔다. 기억해. 어디서 산 거야 이게? 여기 붙었는데요. 호텔? 아니 호텔은 아니고 사주신 거. 여기 나 철판 요리 먹고 싶은데 여기 호텔 제일 2층에 하나 있대. 응. 그래서 가고 싶어. 그 공연 끝나고 가보자. 몇 시에 하면 되는데? 응? 몇 시까지 하는 거야? 근데 이런 TMI를 앞에서 얘기하는 거 진짜 멋있다. 뭐가? 뭐? 아 뭔가 멋있지 않아요? 뭐가 멋있어? 아니 뭐. 그냥 원래 지성이 나를 좀 멋있어해. 이해하죠. 그럴 수 있어. 그런 거 같더라고. 좋아. 재밌게 해. 부끄러워. 좋아. 누구를 좋아하는 마음은 인정하게 원래 인정. 원래 스스로가 얘기할 이게 좀 어렵지. 잠깐만요. 또 쏟았어? 아 나 이거 나 원래 안 쏟는데 팬 여러분들 볼 때만 안 보였죠? 안 보였죠? 쏟았어? 아 쏟은 게 아니라 잠시 조금 약간 잠깐의 그 사고? 잠깐의 사고? 사고 수습해? 아 나 원래 나 진짜 안 흘리는데 이게 예술력이 하나다. 왜? 약본 게 돌아다. 이상한 거. 국물도 안 먹고 맨날 있는 일인데. 아 근데 나 좀 억울하네. 뭐가 억울해? 아니 진짜 아 원래 안 썼는데. 네가 억울한다고?
아 진짜 솔직히 나 근데 안 썼잖아 진짜. 다른 안 썼잖아 생각보다. 그런 그런가? 그래 알겠어. 아, 진, 아 진짜로. 근데 그런데 항상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랬는데 이 말을 하고 싶어 지금? 지금 이 상황에서 너의 말이 믿음이 갈까? 어 방금 야, 확실히 지성이는 아직 독립할 그런 능력 갖고 있지 않아. 넌 아, 무조건 숙소야. 난 한 난 누구 한, 무조건 누군가 너를 챙겨줘야 돼. 한 5년? 5년 뭐래 아마 5년이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서 너 어머님이랑 얘기할 때도 뭐 어머님이 널 엄청 걱정해 하시잖아. 아니야. 그러면 근데 아니야. 그렇게 해. 엄마가 너 막 너 전혀 지내는지. 너 전혀 혼자서 잘 살 수 없는 사람이야. 무조건 누군가 챙겨줘야 된다니까. 아 근데 뭐 그치. 근데 혼자 사는 게 좀 어렵긴 하지. 진짜. 아, 대박이다. 나 잘 안 흘리는데 뻥. 나 잘 안 흘리는데 뻥. 야, 근데 잠깐만, 나 지금 나 이따 라이브 좀 까먹을 거야. 대단하다 진짜. 근데 대관이 안 돼. 그래서 내일 할라. 그래도 실내에서 해야 되니까. 진짜 난 대단한 것 같아 진짜. 근데 대관이 안 돼. 지금 늦어가지고. 그래서 내일 해야 돼. 야외에서 해. 응? 야외 없어? 야외에서 하는 게 지금 이 날씨에 쉽게 다칠 수 있어. 그리고 또 날씨도 다 쉽게 다칠 수 있고 지금 날씨가 막... 쉽게 다친다. 왜냐면 추우면 더 쉽게 다쳐. 맞아 뼈가 약해진다. 그리고 아 그건 아니다. 그리고 또 금방 콘서트 하고 끝났으니까 야외 이런 약간 바닥에 모르는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 실내면 무조건 완벽한 바닥인데 야외면 약간 이럴 수 있으니까 또 다칠 수도 있어서. 내일 실내 한번 대관 해주시. 그렇군요. 네. 다 먹었습니다. 네. 아 먹방이야? 어. 먹고 끝이야? 아 먹방 하고 사실 하면서 뭔가 많은 걸 얘기하려 했었는데 일단 한 12분 동안 이제 말을 했거든. 근데 그게 소리가 잘 안 들어가지고 어디 가게요? 지금 약 두고 가. 들었어. 아, 이거 뭐예요? 빈 박스 가져가 가져가 아 내 내 방 아니긴 한데 아무튼 저도 저희도 이제 그만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좋습니다. 자 제 방에서 나가주세요 이제. 아, 무슨 방이야? 아니,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또 무슨 아, 이런 방이야? 어 무슨 이런 방이야? 안녕 안녕 오늘 좋은 좋은 밤 보내시고 안녕 나중에 봐요 안녕 안녕 뭐 뭐야 그 있어